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을 이야기하는 한국 가곡 전문 음악 방송 장생현 가곡교실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의미 있는 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새로운 가곡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윤표 씨 이남님 작곡 겨울바다입니다. 네, 이 곡의 시인은 서해안 쪽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다를 동경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안에서 폐류를 캐는 작업들은 추억이 어리는 즐거움이었고 외로울 때는 항상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달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바다는 춥기는 하지만 훈훈한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보면 겨울바다의 쓸쓸함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서해안 쪽은 여름이면 해당화 꽃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바다는 늘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겨울바다는 쉬는 듯 하지만 때때로 파도가 넘실대기도 하고 고깃배, 유람선, 여객선이 오고 가는 풍경이 참 낭만적이고도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겨울바다는 황량하기는 하지만 또 겨울바다가 좋아서 추억을 더듬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또 연인들의 그 낭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마지막에 겨울바다를 노래하면서 꽃잎 고운 해당화에 얼굴을 묻고 희망 있는 서해에 잠들고 싶어라. 이렇게 서해의 겨울바다 이 서정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겨울은 이 시와 같이 서해안에서 낭만을 즐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홍윤표 씨 이남님 작곡 겨울바다 바리톤 박영욱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Oh,